첫 시간 일반 영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조금 있기 때문에 첫날은 일반 영어 한 1시간 반, 그리고 나머지 이제 조금 짧게 1시간, 그렇게 이제 문학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학 먼저 하고, 일반 영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제 저는 학습, 이제 가이드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용이라는 시험 특성상 이제 이 부분에 좀 심혈을 많이 기울였죠. 그래서 교재 부분에도 있으니까 한번더 이제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시험이 되게 특징적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학습 수준을 좀잘 파악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이제 OT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설명에 플러스. 자, 그리고 목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되게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심정적으로 되게 마음에 위안을 주는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적은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을 해도 extensive reading보다는 우리는 intensive reading에 포커스가 되어야 해요. intensive reading도 우리가 뭐한 파라그래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량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extensive reading을 제가 하는 거는 딱 지금 3, 4월에 그 reading for insight인데, 그것도 겉의 모양은 extensive reading이지만 실제 속은 어때요? 문단 단위로 키워드 다 찾고 요지 다 뽑아요. intensive reading을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딱그 시험 문제를 푸는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뭐좀 위안을 받기 위해서 뭐 소설도 읽는다? 뭐 좋아요. 그런데 소설을 읽더라도 우리 교재에 소설 작품이 있습니다. 시 작품 있습니다. 일단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더할수 있으면 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뭐 타임즈나 뭐나 이렇게 이제 기사 읽으시잖아요. 읽고 막 이렇게 요약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밝혀지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 답이 있는 거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약이라는 것은 정말 최고 수준입니다. 키워드도 확인할 수 있고 쓰기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문제인데, 내가 그거를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해. 그러면 키워드 확인할 수 없어요. 뭐만 연습하는 거냐면 기사에서 내가 단어 좀 배우고 쓰기 연습하는 거는 돼요. 패러프레이즈는 좀 돼요. 선생님들 서로 피드백 주고받으면 그 수준에선 사실 돼요. 그래서 제가 기출 문서를 가지고 요약 문제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답을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 요 정도 가지고 하셔라. 그리고 단계적으로 패러프레이즈가 돼야 그 다음에 요약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하셔라. 그래서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강의와 이제 교재는 그걸 효율화시킨 거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기술이에요. 전략과 스킬이에요. 이건 군대의 훈련하고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군대는 뭐 누구나 갈수 있어요? 아니면은 뽑아서 가요? 뽑아서 가는 쪽보다는 누구나 가는 쪽이 맞죠. 어느 정도 기본 체력만 되면 훈련해서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해병대는 특수예요. 우리 아들은 해병대 갔어. 자기 체력에 그 자신이 있어가지고 해병대를 갔어요.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나한테 얘기했네.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는지. 가서 그냥 훈련하면 그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영어도 훈련하면 돼요. 스킬을 배우면 돼요. 스킬을 거부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제가 제시 드리는 걸 가지고 200% 흡수해서 응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좀 목표를 좀 정확히 하고 좀 갑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강조를 드리고, 톡스는 이미 다 설명을 했고, 과제 타입 이런 건 그냥 읽어보세요. 오늘은 설명 안 할게요. 나중에 이제 기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류 타입도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가서 얘기를 할 텐데, 분명히 오류 타입이 요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것이 특히 1번, 2번. 정반대 키워드, 유사 단어, 이것을 정반대를 무슨 논리로 정반대 키워드라고 하세요? 무슨 논리로 이게 유사 키워드라고 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개념과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1, 2열에서 다루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문제풀이 때 오시면
이거를 이론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냥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또 이제 따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것을 처음부터 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교재 설명도 같이 드릴 건데, 이 교재는 이제 기본 개념을 우리가 익히는 게 이제 첫 번째이고, 이 안에 기출 문제랑 응용 문제까지 다 이제 넣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보충 학습에서 또 설명을 드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기본 그 강의와 공부 외에 보충하는 것까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교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고려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더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방법론을 배우는 거라는 걸 확실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론을 내가 체득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첨삭 과제는 이제 3, 4월에 있습니다. 4월 정도에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가시면요. 자, 제가 목차 읽어 보시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책 읽기니까 책 읽기의 기본은 목차예요. 전체 틀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항상 보셔야 되고, 임용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목에 있어서 목차 먼저 이제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영역 보는 거는 아주 기본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part 1이 개념, 우리가 수업에서 나갈 부분이에요. 그리고 part 2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그 보충학습 관련해서 그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Practice for the exam, 요거는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거예요. 분류별로. 요 위에 Part 2도 보면 뭐예요? Keyword, Title, Purpose, Main Idea. 그래서 1, 2월은 어떤 학습에 초점이 되어 있냐면 General Understanding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만 지금 이제 모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Part 3도 기출 문제 중에서 General Understanding을 물은 것만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배운 걸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풀리는지를 일단 지금은 점검해 보는 정도. 그리고 이제 시험을 여러 번 보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분석을 여기서는 하지 않는데 1, 2월 배운 걸 가지고 선생님들 얼만큼 분석할 수 있는지를 이제 점검해 볼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개념이 있거든요. 여기서 배우는 개념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그 텀을 가지고 반복론을 계속 점검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모아서 지금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이 개념들을 지금 이제 교재에서 배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록이 있습니다. 이 부록은요, 이그 Part 1에서 우리가 푼 문제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회독하실 때두 번째는 문제만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안 풀려? 정확하게 이해 안 되겠어? 그러면 교재의 그 파트로 가셔가지고 이제 개념 한번더 보고, 그때 이제 배웠던 것 다시 복습하고 다시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오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의 상당량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로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개념이다가 아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충학습에서 다시 한번 활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1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이제 배울 것인데, 요거를 보충 자료를 보면서 이제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충 자료 한번 꺼내 보세요. 파트 1이 챕터 7까지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세부 목차까지 지금 다 해놓은 것이 지금 이것입니다. 이전 교재에 들어갔었는데 이번 빠져가지고 별도로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처럼 이렇게 앞에다 이제 붙여 놓으세요. 항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실 수 있게. 지금 계속 제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목표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어느 지점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선생님들 이제 수업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처음에 목표 제시하잖아요. 그 목표 방향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독해를 위한 이게 다키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설명드려야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독해의 개념을 좀 전환하실 수가 있어서 이것을 먼저 짧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Understanding Chapter 1 뭐라고 돼 있어요? Understanding Word예요, Sentence예요, Paragraph예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인포메이션이에요. 우리는 정보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걸로 바꿔서 이제 다시 표현하면
라이러가 쓴 사고를 내가 흡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조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사고의 과정이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이해할 건데 이게 가장 큰 제너럴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가 정해지시죠? 그 안에 정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words나 sentence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단어 알아야 되죠. 그래서 버큐벌러리 공부하시는 거예요. 센텐스 읽을 줄 알아야 센텐스 안에서 정보를 흡수를 하죠. 그래서 뭘 하셔야 돼요? 구분 분석을 할수 있어야 정보 파싱이 돼서 정보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위가 뭐냐면 파라그래프예요. 센텐스가 여러 개 구조를 가지고 문단을 이룬다. 거기서의 정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단어 단위는 그냥 단어 뜻을 외우면 돼. 거기다 플러스 하나가 더 있긴 하죠. 단어가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에 따라 틀려지죠.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독해의 기본이죠. 여기에 플러스 우리는 뭐까지 해야 되냐면 figurative 한 미닝까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가장 고급이에요. 그냥 단어 하나의 뜻. 그게 어떤 컨텍스트에 담겼을 때의 뜻, 그리고 이것이 비유적인 뜻. 비유의 최고봉은 뭐예요? 시에서 나왔을 때. 이게 가장 지금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시라는 컨텍스트에서 주는 의미, 비유적으로 제시했던 그 의미,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에서 시작하긴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가장 어렵게 완성하려면 프레임까지 다 이해를 해야, 구조와 프레임까지 다 이해를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되겠죠? 그것을 요구하는 게 임용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단어로 봐도 그렇게 어렵고 결국 요거를 담고 있는 게 paragraph, 뭐 시로 치면 뭐 여러 스탠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paragraph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거기서 다시 우리가 단어나 sentence로 내려갈 것인가? 그 다음에 있는 개념들을 보시기 바래요. topic, 오, topic이라고 써 있네. 이건 더 이상 word나 sentence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부터의 개념은 뭐를 지칭하는 거냐면 paragraph 안에서의 역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word가 되겠죠. topic은 word. topic phrase가 되면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된다. 그러면 얘는 words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였는데 paragraph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한다? 역할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topic이라는 역할을 하는 단어를 찾아 이렇게 되니까 그 빈칸이 만약 topic이야. topic의 역할을 하는 단어를 찾으라고 했는데 내가 역할을 몰라. 그럼 단어를 아무리 봐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main idea라고 있네. 이거는 word도 아니고 sentence도 아니죠. 얘는 아이디어예요. 정보 중에서, 봅시다. 정보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메인 아이디어, 얘는 이제 역할도 조금 애매하지만 우리가 역할이라고 봅시다. 메인 아이디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또 sentence라고 써 있는 게 있네요. sentence 왜안 바뀌니? sentence 그죠? sentence와 main idea. sentence는 보이는 아이죠? 라이러가 써놨으면 sentence가 있어요. 그것이 요지랑 가까워요. main idea랑 가까워요. 그래서 main idea는 보이지 않고 역할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sentence는 눈에 보이죠. 그런데 이제 요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두 개가 얘기하는 게 틀리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역할과 그 유형적으로 보이는 단어, 센텐스. 요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연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토픽 센텐스가 있을 수 있고 토픽을 가지고 있는 토픽의 역할을 하는 단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supporting details, topic sentences. 자, details는 sentence도 아니고 단어도 아니죠. 그러면 얘도 역할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센텐스나 단어들이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 디테일, 뭐 메이저 디테일스라고 하네요. 얘네도 센텐스라고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 이런 역할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Conclusion 마찬가지죠. 얘도 센텐스로 구성이 될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새로운 단어가 이제 또 보이네요. Inference, inference, inference. 자, main idea, connections, supporting details. 이건 다 역할이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추를 해내야 되는 것이 어렵다. 왜? 여기서부터는 지금 센텐스 얘기가 없잖아요. 유형적으로 보이는 얘기가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얘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 아, 역할을 아는 것도 힘든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유형적으로 안 보이는데,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죠. 이 센텐스는 디테일이야. 이 센텐스는 컨클루전이야. 이거는 메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니까, 어렵지만, 어려운 걸 해냈을 때 선생님들은 어떤 기분이 들어요? 즐겁다. 그래서 즐거울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보이네. 라고 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챕터 5로 가면, organizational pattern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패턴이래요. 그래서, 글의 구조도 sentence나 words로 유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얘, 우리가 찾아내줘야 돼. 역할을. 이 문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그 구조가 그런데 다행히도 몇 가지 대표적인 패턴이 있어요. 흘러가는 패턴이 있어요. 역할이 얘가 탑픽이고 얘가 디테일이고 요런 구조들이 글의 일정 정도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요 프레임을 알고 있으면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느 어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정보인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체크리스트에서 봤던 답안 영역을 찾는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어느 영역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 정보가 이 지문하에서 갖는 역할을 안다라는 얘기겠죠. 거꾸로. 조금 이제 헷갈린다. 그래서 요 일정 유형의 패턴을 알면 어느 정도 요거대로 거의 이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 패턴을 알아내면, 아, 여기가 요지의 역할을 하는 데구나. 아, 여기가, 이제 요지, 저기, 디테일즈구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모아서 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구조일 때 디테일을 찾는 법, 요지를 찾는 법, 지문의 흐름을 찾는 법,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마지막 가장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것이 목적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문항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적, 최종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배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figurative language를 작게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합니다. 이게 일반 영어 교재에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어 문제에 비유적인 의미를 밑줄 치고 서술하세요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배워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거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학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닿으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최고 수준의 이제 독해까지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전체가 구성이 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교재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습 문제는 진도를 나가고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복습 문제를 이제 드릴 수 있는 데는 드립니다. 요것은 뭐냐면 빈칸 그 키워드 찾는 기입형 연습이에요. 우리가 배운 한 문단에 대해서는 이 빈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미 배운 거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안 풀려요. 만약 이 답을 알았다 할지라도 뭐까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거냐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까지 할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배운 지문 가지고 한 패러그래프 가지고 기입형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 문제도 이제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 수준 앞 단계, 전 단계를 우리가 배운 거 안에서 서서히 연습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답을 안 드리고 이제 문제를 내면 많이들 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점검하는 이제 문제로 보시고 많이 틀리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Understanding Information 14페이지부터 이제 가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좀 읽어오셨다라는 전제긴 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 안 읽어오셨어도 지금 앞부분은 조금 쉬운 거고 제가 대부분 개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후에 복습을 하셔도 이제 괜찮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이제 words 단위로 우리가 볼 거예요. words 단위로 단어의 속성으로 가장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이 단어가 의미적으로 가질 때 제너럴한 단어이냐, 스페시픽한 단어이냐를 일단은 구분을 합니다. 단어가 가진 속성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뭐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고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헷갈릴 때 점검할 수 있는 키워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general words의 정의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얘는 범위가 넓은 아이가 되는 거고요. 의미를 확대하는 게 되는 거고요. sum up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general words예요. 그래서 좁은 것들은 안 된다. 의미를 좁히는 건안 된다. 반대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들만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specific한 words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understood so many different ways. 이렇게도 cannot 할수 없는 거예요. 할수 없는 것이고 narrow하고 focus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explain하고 clarify 하는 거예요. 요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이 이 단어가 clarify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의미를 확장하고 있는지 요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요 키워드를 이제 생각을 해 보시고요. 밑에 패러그래프 가시면 이제 문제는 이제 다 풀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죠? 사운드랑 스크림 이런 건 이제 금방 구분하시잖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이제 중요하다. 사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cover everything이니까 뭔가 broad scope을 cover 할수 있는 것이 제너럴한 단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자, refers to many activities 하잖아요. 그래서 activity가 결국은 general한 words가 된다는 거죠. 그죠? movement 대비해서는 general, activity는 specific하죠. 그죠? movement는 훨씬 더 general하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계속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밑에 보시면 eliminate 있죠. 그래서 specific한 단어는 뭔가 다른 것들을 제외시키는. 이제 그런 단어가 된다. 이런 키워드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밑에 문제 풀어보셨죠? 그래서 개념을 한번더그 밑에서 확인을 하시면, general words는 어떻다고요? sum up people, object, experience, events예요. 그래서 모든 지문, 우리가 읽는 모든 지문들은 사람에 대한 것이거나, 아니면 사물에 대한 것이거나, 경험에 대한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너럴하게 표현되는 words들이 있고, specific한 words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specific words는 뭐에 focus 되어 있어요? individual한 event people 똑같은 건데, individual한 건 개개의 것들을 focus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예시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smog라는 거는 one of One kind of pollution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읽으실 때 위에 있는 개념 가지고 바꿔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Smog는 other kind of pollution을 eliminate 하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느냐예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라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갈르는 이제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알 것이고,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는 알겠어.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컨텍스트예요. To be evaluated correctly.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컨텍스트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컨텍스트를 sentence부터 점점 이제 넓혀서 우리는 최종 그 기출 지문 정도 되는 컨텍스트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기본 이제 개념들을 이제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books 있고요. printed matter가 있고요. encyclopedia. encyclopedia.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Printed matter가 가장 크죠. 그리고 그 box가 그 다음이죠. 그리고
사전이 그다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개 있을 때랑 세개 있을 때랑 우리가 컨텍스트가 틀리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뭐 이렇게 상대적이다라고 또볼수 있는 거고, 요 개념 자체는 선생님들 이해를 다 하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이런 우리가 컨텍스트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선생님들 개념을 한번 세워봅시다. More specific, more general이라고 한다는 것은 영어학에서 보면 뭐예요? 그레이드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학까지 선생님들은 하시니까 충분히 요거 이해를 하시겠죠. 이게 단어가 주는 어감인 거야. 단어가 가진 속성은 제너럴과 스펙스픽이라는 이것은 컨텍스트에 따라서 틀려져. 이게 얼마나 신나는가. 우리가 그것까지 알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센스티브하게 단어와 언어를 이해하는 작업이거든요. 그 센스티브 한 것이 지금부터 발달이 되면 나중에 긴 지문 가서도 이게 다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신 이제 그 개념을 잡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센텐스로 이제 옮겨갈 거예요. 조금씩 이제 확장을 합니다. 개념은 똑같겠죠. 제너럴 센텐스는 어떻겠어요? 의미가 확장적이겠지, broad 하겠지. 그리고 분명히 sum up 하는 것이어야 돼. 요거 이제 센텐스로서 sum up 하는 센텐스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요지 파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specific한 센텐스는 clarification을 위한 거죠. 이거는 individual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individual이라는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individual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린다라고 할 때는 이게 individual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개념 자체는 쉽지만 선생님들이 나중에 뭔가를 이제 질문을 보시면서 헷갈릴 때 이거를 떠들어 보시면 돼요. 아, 이때 키워드가 이거지?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첫 번째 문장, anger can take many different forms 해요. 이미 색칠을 해버렸네. 자, anger란 화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색깔을 다른 걸로 해야 되겠다. 제가 topic은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앵거, 화라고 하는 것은 different form을 가져. 자, 빨간 걸로 했죠? general이라는 뜻이겠죠. 왜? different way로 지금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sum up 하잖아요. form들을 sum up을 하니까. 그래서 얘가 general인 거죠. 자, 그래서 앵거라는 건 똑같아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Some people grow quiet when they get angry. 자, anger라는 주어 자리에 있는 topic은 뭐가 가져갔냐면 when they are angry예요. 이게 이제 바뀌어 있지만 anger라는 건 화가 났을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는 quiet하게 되고 others는 scream하고 shout해. 이게 뭐예요? different forms가 되는 거죠. grow quiet한 것, scream하는 것, shout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general과 specific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앞에서 지금 배운 거를 적용을 해보면요. 두 문장 사이에 제너럴과 스페시픽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보면요. Many different forms라는 phrase와 얘는 제너럴이고 뭐가? Grow quiet, scream 하고 shout이라는 게 details, 정보를 담고 있는 phrase가 되겠죠. 그 대신 뭘 유지를 했어요? anger라는 topic은 유지를 했어요. 제가 지금 topic이라고 하는 것은 소재, 주제가 되는 거예요. 문장 수준에서. 두 문장이 무엇을 공유하고 있다? topic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라는 것을 화났을 때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상 paraphrase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general과 specific 문장은 이렇게 topic은 똑같이 가고 디테일 부분만 이렇게 개통을 달리해서 제너럴과 스페시픽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자, 나중에 보면 이 토픽도 제너럴하고 스페시픽한 걸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똑같이 유지를 한 거예요. 아니면 요거를 조금 스페시픽으로 볼 수도 있어요. 화라는 거에다가 화났을 때로 해서 특정해 줬잖아요.
경우를 특정했기 때문에 이를 스페시픽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문장이 제너럴하고 스페시픽이다. 그 안에 단어들을 표현들이 어떻게 돼요? 제너럴과 스페시픽으로 나뉜다. 그래서 지금 many different forms랑 이 스크림하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같은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계통이다. 제가 앞으로 계통 라인을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nger와 when they get angry도 같은 계통이다. topic 쪽이다. 이쪽은 아이디어 쪽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topic 아이디어는 조금 생소하더라도 양쪽이 갈린다라는 것은 알수 있죠. 상위에 general한 sentence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 게 편히 갈린다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게 이제 첫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요. 이 문장이 있어요. The more specific sentence bring the general one into focus. 그래서 general만 딱 던져놓으면 사고를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뭔가 논지를 전개하려면 분명히 스페시픽으로 가서 내로우 다운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지 않도록 작가가 글을 썼을 때는 읽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의미로 가야 되니까 분명히 디테일을 가지고 내로우 다운을 하겠죠. 포커스를 해 가겠죠. 그럼 선생님들도 글을 읽을 때는 처음에 토픽 센텐스나 뭐 제너럴한 그 정보를 맞았어. 그러면 아 이게 무슨 얘기지? 이 얘긴가 저 얘긴가를 어떻게 해요? 게스를 하죠. 익스펙트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를 컨펌을 뭘 가지고 해요? 내로우 다운하는 디테일스를 가지고 그다음 스페시픽한 센텐스를 정보를 읽어가면서 하는 거죠. 그때 지금 우리 그 임용 수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뭐냐면 그 다음 센텐스를 읽어갈 때 이렇게 편을 나눠서 many different forms가 아 이렇게 세 개로 지금 표현했구나를 읽어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exercise 4를 가도록 할게요. 이거를 또 이제 같은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general이고 무엇이 specific 이냐니까 편을 먼저 가르고 우리가 판별을 해보도록 할게요. When they are in a classroom, 요거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한정보 되고, 아 이거 밑줄로 해야 되겠다, 그죠? 색깔을 아직 안 칠하고 이게 하나의 정보이고, many people are afraid to ask questions or disagree. 자, 어때요? Broad in meaning 한가요? 아니면 eliminate other situations 인가요? 클래스룸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다른 상황은 배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하기를 되게 두려워해라는 그 행위 자체도 다른 뭐 질문하기 좋아해나 다른 행위를 다 배제하죠. 얘는 그러면 스페시픽한 센텐스가 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our behavior is라고 했어요. our behavior 어떤 행동?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해석될 수 있잖아요. 제너럴이네. Often affected by the presence of others.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어느 상황이지? 공원에 있을 때야? 수업 중이야? 클래스룸에 있을 때야? 여러 가지가 되죠? 하니까 얘는 제너럴이네. 자, 그러면 계통이 이어집니까? They are classroom이라는 게 presence of others를 이은 것이죠. 자, 그리고 our behavior은 어떻다고요? 묻기를 되게 두려워해. 이렇게 계통이 이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볼때 제가 뭐 기출분석서부터 키워드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얘는 얘랑 같은 얘기야. 이제 같은 얘기라는 거 아시겠죠? 같은 얘기를 얘는 조금 더 제너럴하게 표현한 거고 얘는 아주 스페시픽하게 표현한 거야. 하면 이게 이해되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키워드를 고를 수 있는 가장 베이직이 이제 개념이 이제 완성을 하신 거예요. 라이러가 쓴 거에 사고 과정을 따라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요걸 따라가는 거예요. 제너럴로 툭 던진 요두 개의 정보. 지금 이제 두 개의 정보 두 개밖에 없어요. 점점 늘어날 거예요. 얘를 계속 내가 따라갈 수 있는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거는 보시면 이제 또 다른 연습 이에요. 자, 알겠어.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제너럴이라고 줬습니다. 스페시픽 중에서 맞는 것이 무엇이냐? 이니까 이제 또그 라인을 찾아주면 돼요. 같은 편이 있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긴 정보가 뭐뭐뭐 나눠져 있나 보면 20세기에라고 했고요. 그리고 behavior psychologist like Watson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예시죠? 그러면 주어 주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행동 심리학자.
가 되는 겁니다. 자, 주장의 내용이 나머지 내용이에요, 주장. 세 개의 정보로 나눠진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주어, 주체, 사람일 수도 있고, 이벤트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벤트, object, experience라고 했던 것이 topic이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 문장 수준에서의 topic은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주어 혹은 주체로 보시면 돼요. 수동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는 주장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디어 부분이에요. 이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주장이라는 걸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을 해보면,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Clarify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eliminate other information을 할수 있는 것을 골라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Psychologists have long argued over. 자, psychologist는 이제 받아왔습니다. The role genetic inheritance plays in human development. 자, 일단 이제 식이는 없어. 식이는 오케이요. 그 식이 안에 들어와 주면 이제 되니까 오케이인데, 주장이 맞아야 되는 거죠. 아까 메인테인드랑 알규랑 지금 시너님인 거잖아요. 그럼 주장의 내용이 어때요? 지네릭 인헤리턴스니까 러닝을 통해서 그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반대죠. 그러니까 주장이 지금 틀려버리니까 아닙니다. 반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B는 이제 왓슨, even boosted, even boosted. boosted는 뭐예요? 이것도 주장이에요. 그죠? 주장의 내용입니다. He could take healthy infants and through control of environment. 환경을 통해, 러닝은 이제 환경을 조종하는 것이죠. 바꿉니다. turn into라고 하면 결과인 거죠. product도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배운 그 결과라고 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doctors나 lawyers를 만들 수 있어라고 하니까 주장의 내용을 더 clarify 하고 있죠. 더 설명해주고 있는 건 맞죠? 그리고 사이콜로지스트 주체 토픽도 맞죠? 얘는 되겠다. 그죠? 20세기 안에 이제 시간은 이제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C는 어때요? 왓슨은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 얘는 왜안 됩니까? 주장이 없어. 그죠? 주장의 내용이 없고, 사이콜로지스트 like 존 왓슨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이제 그 마이너로 부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바로 이 제너럴한 센텐스에 바로 스페시픽으로 클래리파이 해주지 않죠. 얘는 like니까 예시잖아요. 클래리파이 해주려면 요 사이콜로지스트에 대해서 클래리파이를 해줘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요 예시 있는 걸 가지고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한다? 이거는 바로 그 서포팅 스페시픽이 안 됩니다. 얘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렇게. 그래서 B번이 맞다라는 거 동의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요 내용 요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사절에는 시간 말고는. 자, 그리고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갈수록 이제 지문이 이제 정보가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게 나옵니다. 자, many theories가 있어. 이거 제너럴하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잖아. 그죠? 뭐에 대한 이론이냐면, 이유에 대한 이론이에요. 이유가 나와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이유는 뭐에 대한 이유이냐면, Chinese. 잘못했지. Chinese practice of foot binding, 그 전족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자, 이유는 이유인데, 전족에 대한 이유, 전족을 하는 이유가 이제 나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보예요. 이론이라는 것과 이유. 이유인데 전족을 하는 이유. 이렇게 됩니다. 더 쪼개면 세 개의 이유가 되는 거죠. 아, 세 개의 정보가 되는 거죠. 다시 줄 쳐드릴게요.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자, 1번. 이론이라는 것. 이유가 나와야 돼요. 뭐에 대한? 전족에 대한. 이유가 나와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A번 보도록 할게요. In ancient culture, Chinese culture, only the poorest of women were allowed freedom of movement. 아무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
1, 2, 3번 중에 아무것도 픽업하고 있지 않죠? 거기서 얘는 안 됩니다. According to one theory 됐네. 자, many 아까 theories라고 했죠. 하나의 theory는 분명히 specific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구체화 해줬어요. narrow down 해줬어요. focus 한 이론에다 focus 지금 하고 있죠. binding of women's feet 요거 세 번째죠. 요것은 when they are child made them physically dependent 하고 easily control 할수 있게 했다. 자, 이건 결과인데, 그죠? 결과인데 아까 이유를 찾으라고 했는데 이 결과 맞나요? 이거 맞아요? 맞습니까? 결과이면서 얘는 목적이죠. 그죠? 이러한 목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보로 보게 되면요. 정보로 보게 되면 reason, 이유라는 것은 목적도 되고요. goal도 되고요. 그리고 이 goal이 성취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결과가 되죠. 다르게 말하면 또 효과도 되죠. 정보로 봤을 때는 이게 다 같은 얘기가 될수 있대. 시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보를 찾는 것은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만들게 돼라는 결과지만 아까 reason에 specific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이제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 정보 관계. 아, 이게 결국 시점에 따라서는 같은 거구나. 같은 정보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되겠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적어 놓으시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요거는 얘기를 할 거예요. 효과, result, reason, purpose, goal. 글씨 정말 못 썼네. 이렇게 다 이제 같은 얘기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B번은 된단 말이죠. 요세 개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1, 2, 3, 지금 제너럴 센텐스에서 한 얘기를 더 클래리파이 해주고 있죠. 아, 그런 목적으로 했구나. 이유를 드러내준 이제 스페시픽한 센텐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C번을 보세요. Chinese practice of food finding. 3번 정보는 있어요. Difficult for most people to understand. 1번, 2번이 없어. 그죠? 이론, 이유 없습니다. 되죠? 그래서 여기 B라는 거, 요건 조금 이제 난이도 올라간 거예요. 이해하도록 해보시고, 어려우면 다시 또그 질문을 하세요. 점점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단계씩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스페시픽 센텐스를 가지고 제너럴한 센텐스를 찾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어렵지만 이제 재밌어집니다. 정보들을 나눠볼게요. 1980년도 이전에는 색깔을 안 되겠다. 제가 진행을 위해서 그냥 번호로 말할게요. 1980년도 이전에는 most doctors, 요게 이제 주체가 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혼자 일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자, 봅시다. 시간이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전과 나중이 나왔고 중간에 벗을 끼고 지금 있죠. 시간 변화, 타임 체인지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있는 대로가 아니라, 이게 변화가 있네라고 정보를 읽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센텐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타임 체인지가 두 번째 정보예요. 여기서 주는 정보예요. 우리는 정보로 이해한다고 했죠? 정보로 이해합니다. 두 번째 정보는 시간 변화가 있는데 대조적이야. 옛날하고 지금이 이제 대조적이야. 누구에 대해서? Doctors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3번의 내용은 전에는 혼자 일했는데 지금은 메디컬 컴퍼니에서 같이 일을 하네. 에요. 자, 그래서 요 3번의 내용은 다 뭐에 대한 거다? 일의 형태에 대한 것이다. 혼자 일하는지 같이 일하는지. 워크라이프에 대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35 years ago. 요것도 시간 나왔네. Doctors. 주체 똑같네. 닥터에 대해서. Could count on the respect of their patients. 그러면 이것도 patients와 닥터의 관계니까 이것도 일에 대한 것이네. respect을 받았단 말이죠. But, 대조 나왔습니다. 요거 시간 프레임 안에 있는 거죠. 변화를 얘기를 하네. 2번이다, 2번. 벗이니까. But recent 하고 시간 변화 나왔죠? 이번에 정보 똑같이 나왔습니다. For show a decline in patients' respect. 페이션트와 관계에서 별로 respect 하지 않아.
정보가 겹치는 게 보이십니까? 지금 시간 변화에 따른 닥터스의 그 워크 라이프의 체인지 이가 보이시죠? 자, 그다음에 increasingly예요. 요건 도대체 뭐죠? 자, 위에 거랑 연결해서 보면 아시겠죠? 변했잖아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간이고 변화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려운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보로 보면 보여요. increasingly라는 이 단어 하나로 보면 우리가 알수 없지만 정보로 본다면 이 정보는 이 단어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시간에 따라 변화됐어가 돼요. 증가된 거예요. Doctors 주체 똑같습니다. Must seek permission from government agency. 닥터로서 일하는 거에 대한 거구나. Insurance companies to give special treatment to patients. 요거는 이제 퍼미션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일할 때 퍼미션을 얻는 부분인데 뭐예요? 최근 것만 얘기를 했죠. Increasing이라는 것 이거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읽을 수 있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그렇게 됐구나. 무엇을 읽었습니까? Time change를 읽었죠. 그러면 1, 2번에 있는 정보와 C번에 있는 정보는 같은 계통인 거예요. 영역만 3번의 영역만 틀린 거죠. 근데 3번을 다 모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하는 환경. 닥터스가 일하는 그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되는 거죠. 요거를 1, 2, 3번을 다 제너럴라이즈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변했어 라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자 라고 했을 때 The number of women minorities 벌써 틀렸죠. Doctors라는 주체, 주어를 맞춰야 되는데 일단 그게 안 되면 이제 그안 되는 거죠. 그 다음 거 보시면 Professional life 이게 3번의 얘기였죠. Physicians 요게 doctors를 다른 단어로 바꿨을 뿐이지 얘가 바로 topic이 되는 거죠. 주체 주어였었던 거죠. Has changed 나왔습니다. 요런 단어가 지금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1번과 2번이 되는 거죠. Changed 2번만 써봅시다. 2번 2번이라고 2번 dramatically 하게 변했어. 변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2번. In the past 35 years 요게 지금 1번 시간의 변화예요. 저뭐요세개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시간을 썼다고 보시면 되죠. 그게 하나가 다 포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2번이 들어오죠. 아, 그래서 work alone 하는 거, permission 얻는 거, patient와의 관계 이것을 무엇이라고 지금 generalize를 한 거예요? professional life라고 했구나. 이게 우리가 앞으로 generalize 해야 되는 표현들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럴 때 제가 요 행동들 구체적인 3번들을 어떻게 generalize 하죠라고 할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읽으시면서는 자꾸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면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표현할까? 이런 사고 과정을 계속 해 주셔야 선생님들이 general specific을 오가는 요 이제 능력들이 사고 능력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나중에 이제 paraphrase 할때그 능력이 이제 아주 이제 잘 드러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paraphrase를 잘 하시려면 사실 리딩을 많이 하셔야 되고 리딩을 할 때도 시너님 아 이렇게 표현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패러프레이즈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3, 4월 때도 그 지문을 일단 보고 여기서 이렇게 네이티브들은 패러프레이즈 했구나 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구나를 먼저 배워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거를 이제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딩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써놓으시면 아주 재미가 있죠. 얘는 스페시픽한 표현이고 얘는 이제 제너럴한 표현이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너럴한 단어를 이제 모아서 써놓는 이제 단어장도 만드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번 지금부터 하나 정해놓고 나올 때마다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새록새록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은 most people who enter medical school이니까 전혀 지금 topic이 안 맞았죠. 너무 너무 오답을 써놨네. 그래서 2번이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시면 in sign language, sign language 굉장히 스페시픽한 게 나왔네요. We use hands, other body parts. sign language라는 것은 이렇게 해. 지금 정보로 모른다면 일단 그렇게 표시 해보겠습니다. 이거 eliminate other ways 하죠. 그죠? 손하고 이거 하니까 발하고 봐도 되는구나.
뭐 다른 깃발 사용하고 이런 건다 제외시키니까 굉장히 스페시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목적이 나오네. 자, 목적이라는 것도 투부정사, 목적격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게 다 정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To make 그 gestures. 아, 그러한 목적으로 쓰이는구나. This stand for letters, words, and concept. 아,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3번을 이제 목적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사인 랭귀지의 방식과 목적을 지금 밝히고 있죠. 그다음 거. 모스 코드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사인 랭귀지처럼 하나 스페시픽한 걸 골랐네요. Wire telegraph machine. 이게 있어서 produce sound 한대. 이거 뭐예요? 이게 방식이죠. 방식이에요. 방식이죠. 이제 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운드를 낸대요. 나트나 대시. There are translated into letters, numbers. 뭐랑 지금 상통해요? 지금 3번이 이거네요. 레터나 넘버나 이런 것들을 이제 stands for 하기 위한 거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네. 여기 시너님이 보이십니까? stand for 하는 거, translated into 같은 얘기라는 거. 그걸로 바뀔 수 있어 얘기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랑 지금 같은 게 돼요. 그래서 시너님을 이해하시면 같은 계통의 단어를 찾아가기가, 정보를 찾기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시너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독해에서도 중요하고 쓸 때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10번을 보도록 할게요. 10번은 often seen at airport. Semaphore. 이것도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부호. 그건 뭔지 몰라도 flag signal system. 다 지금 랭귀지를 대표하는 그 시스템들을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Work this way 나왔네. 자, 여러 개를 보다 보면 대표적으로 내가 이 정보를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way라고 나왔네. 아, 이건 방식이구나. 그래서 아까 뭐 body part를 이용해 이것도 다 뭐예요? way예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아, 그래서 그 정보는 방법이야, 방식이야라는 것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문을 읽다 보면 아,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 라이러도 몇번 얘기하다가 한번 이게 무엇이야라는 정보로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걸잘 캐치를 하시면 리딩이 빨라요. 아, 내가 생각했던 그거구나. 아, 결국 이걸 표현하는 방식을 얘기한 거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방식을 보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A번에 있던 뭐 body part 이용하는 것도 이것도 방식이었구나 우리가 알수 있죠. 자, that indicate도 뭐의 시너님이 되는 거? stands for, translated into. 얘네들이 시너님 라인이 될수 있다고? 이건 우리가 컨테스트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Letters, numbers 이런 것들로 translated 될수 있어, stand for 할수 있어, 다 되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같은 정보 1, 2, 3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가 됩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generalize를 할까? 일단은 아까 sign language, Morse code, 그리고 이제 그 flag system. 요거를 무엇이라고 할까? 1번을 뭐라고 했을까? Mass communication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TV, 라디오 이런 거니까 아니죠. Some communication method. 아, 요거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죠? Some이니까 굉장히 제너럴하네. 그리고 이거는 의사소통을 위한 것인가? 오케이. Simple writing system? Writing system은 아니죠. 최종적으로 이제 stand for 하는 게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2번밖에 안 되게 생겼네. Do not rely on written language. 이거 완전히 반대로 표현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이게 1번이고, 2번과 3번이 뭐였냐면,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written language처럼 돼. Letters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written language에 의존하지 않아. 그 방식이 아니야. 방식이 아니야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반대로 표현했지만, 그러면 written 방식이 아니면 어떻게 표현하는데, flag를 하기도 하고 body part를 사용하기도 하고 모르스 코드를 사용하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specific을 다 어떻게 할수 있어요? sum up 할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general sentence가 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게 우리가 paraphrase 하는 거고, main idea를 쓴다는 것은, general sentence를 쓴다는 거는 다들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분은 이렇게 지금 표현 해도 충분히 얘는 general sentence가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이제 같은 유형이에요. 이번에도 정보를 나눠보면 됩니다.
자, the creators of search engine Google 하나 이제 주체가 이제 회사가 됐어요. 별로 좋아한대요. To Google이라는 것이 이제 요 회사 이름이 그대로 쓰인 거잖아요. Google이라고 했던 요것이 became 요것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동그라미에서 별표를 해볼게요. 되다라고 하는 거. A verb referring to web searches performed with search engines other than Google. Other than Google이니까 구글 말고 다른 것도 더 뭐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떠올린다면 general 하겠습니다.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만약 모르겠으면 일단 여기 다른 데도 써. 구글이라고 한 것을 정도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제록스 코퍼레이션 회사 이름 나왔네. 있네. 1번의 정보네. 자, 그래서 지금 회사들이 주어구나라는 것을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할수 있어요. 알수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들 실제 지문을 읽을 때도 첫 번째 문장은 대략 나누고 두 번째를 읽으면서 점점 명확해지는 거예요. 정보의 구조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Produce first plain paper photocopier를 했어요. 얘도 무엇이냐면 아까 to Google 했던 것처럼 얘는 product이에요. 자, became 또 나왔네요. 공통적이네요. 됐습니다. famous에서 Xerox가 become synonym for photocopier. 이게 이제 세 번째인 거죠. 그러면 Xerox 머신 말고 다른 카피잉에도 쓴다. 그런 머신에도 쓴다라는 얘기죠. 그럼 두개 합쳐보면, general하게 쓰인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Kimberly Clark이라는, 여기도 이제 회사 이름이 나왔어요. 이제 두개 보고 이제 세 번째는 확정하는 거지. 내가 지금 정보 나눈 것이 맞는지. 요렇게 사고의 과정이 한 문장씩 읽을 때마다 달라야 리딩이 정확해지고 빨라지겠죠. 자, come up with the brand name. 여기도 지금 브랜드 네임이 나왔어요. 두 번째, 이때. However, many people now. 자, 요 구조는 보이시죠? 아까 시간, 역적, now. 이거 뭐예요? 체인지죠. 아까 우리 체인지 표시한 거뭐 있었어요? became 있었죠.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아까처럼 여기서 가지고 있는 정보는 시간에 따라 변했다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읽는 것은 선생님들이 유념해 보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Now refer to facial tissue. Now refer to facial tissue. Even if they are not talking about 이니까 또세 번에 요것도 3번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제너럴하게 다른 데도 쓰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세 개, 그리고 특히 요 변화됐다라는 것을 이제 담아야 제너럴한 센텐스가 되겠죠. 뭐가 될지. 보시면 in the 20th century, American companies earned reputation. American companies는 이제 1번 정보인 거죠. Originality 이런 얘기 없었는데 by creating products. Creating product는 2번이라고 치고 service. They revolutionized daily life가 아니라 3번 정보가 나와야지. 제너럴하게 사용됐어. 이 정보가 지금 없는 거예요. 자, 2번. Overtime, bingo 나왔다. 시간 변화 나왔다. 그죠? 그럼 변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Some brand name products 이게 뭐예요? 2번에서 나왔던 거죠. 구글, 제록스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some brand name products가 뭘 generalize한 거예요? 제록스와 to 구글과 마지막에 뭐예요? 클리넥스, 킴벌리. 그거를 지금 generalize한 거죠. 요런 게 이제 선생님들이 표시를 좀 해놓으면 좋은. 아, 이렇게 generalize 하는구나. Product이라는 것은 general한 words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Became 나왔네. 변화. 위에 두 개가 공통적으로 썼으니까 became so popular, people began using the brand name. brand name을 to describe the thing being sold or used. 이것도 지금 generalize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사양되는 것. things라고 해서 일반적인 표현을 해서 이게 general item, general product, 이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되고, 그래서 지금 2번이 적절하게 표현을 했고, 3번 볼게요. Google. 이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만 지금 포커스 했잖아. 안 되잖아. 그죠? Not the only company unhappy having its trademark. 이건 잘했어요. trademark.
아, 이거는 이제 상품명이 되겠죠? 이번에 된 거. Use a general descriptive term. 요거는 잘했어. General descriptive term. 그죠? 요거를 다르게 지금 표현한 거죠. 드디어 general이란 말이 나왔네. 아니면 그것이 뭐 제너럴한 프로덕트의 이름으로 쓰였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이것이 전체를 커버한다라는 표현으로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밑줄진 이제 초록색으로 한 것이 3번의 정보를 제너럴라이즈한 거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표현은 잘 썼지만 얘는 2, 3번만 있고 1번이 지금 구글에 스페스픽하게 갔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실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기를 할 때는 쓰기를 할때 만약 이런 거를 써야 된다, 패러프레이즈 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첨삭이 되고 오류가 되고 이제 오류 타입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뭐 some brand name products 오케이 그 정도 합시다. 자 그러면. 자, 7번 엑서사이즈로 이제 가서 요번에는 제너럴 거꾸로 또 이제 거꾸로 제너럴 센텐스 가지고 여기서 스페시픽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요번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는 안 되고 뭐는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 이제 요게 이제 그 정보가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After interviewing 85 couples who have been married at least 15 years. 자, 요 사람이 박사입니다. Author 작가가 identified several characteristics that make a happy marriage예요. 자, 일단 제너럴한 것이 지금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지금 several characteristics인 거죠. 자, 누구에 대해서이냐? 자, 연구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주요 내용은 뭐에 대한 것이냐면 이것도 이제 그 토픽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그 주체가 되긴 하지만 여기서 토픽이 되는 거는 뭐냐면 married couple인데 커플인데 happy marriage를 그 유지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일단 기준이 뭐냐면 15 years를 살았다고 하면 이게 해피 메리지라고 전제를 한 거예요. 이 문장 자체는. 그래서 이들 안의 특성을 보자. 15년을 살았으면 그 해피 메리지라고 보고 이제 그 several characteristics. 그러면 기대되는 스페시픽은 뭡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죠? 그게 이제 기대가 되겠죠. 볼게요. 첫 번째. The ability to change and to tolerate. Tolerate change 까지구나. Change. 이것이 high on the list of characteristics 받았네. 그죠? 요거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clarify 했죠. 이것이 make a happy marriage 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충분히 clarify 해주죠. explain 해주죠. 다른 characteristics를 eliminate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된다. 자, B번. Married men tend to live longer than single ones do. 이건 어떻습니까? 왜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비교예요. 비교하는 거는 토픽이 두 개가 되거든요. 우리의 토픽은 뭐냐면 marriage, happy marriage를 산 커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Married man과 married 하지 않은 man을 그 비교함으로 해서 topic을 벗어나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2번은 땡, 이거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Women usually marry men who are a few years older than themselves. 자, 그러면 얘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돼요? 자, 탑픽 안에 들어온지 봅시다. Women 하고 marry men 요거 합치면 어떻게 돼요? married couple이잖아. 탑픽 안에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15년 산 사람들을 보니까 그 특성을 보니까 그 누가 더 나이가 많은 거야? 남자가 더 많다는 거죠?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특성 맞아요. 커플이란 탑픽에다가 그 특성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토픽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이거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the occurring to 이 사람, 이건 연구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특성을 이 사람이 리스트했다고 하니까 제너럴 안에 지금 들어오는 거죠. 결국 이제 똑같은 얘기하는 거니까 위에 제너럴 있는 거 반복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가적인 정보로 이제 제너럴 안에 들어오는 거에 포함되는 거. A belief that marriage is a long-term commitment appear to be essential to happy marriage. Happy marriage라는 거 안에서 happy marriage를 유지했던 커플이라는 토픽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특성은 이런 belief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내용 맞죠? 그래서 D는 됩니다. 되고, 되고. 자, 2번. Many married couples. 맞네. Insist that 주장합니다. Trust and fidelity are key characteristics. 되죠? 특성이 되죠? 그러니까 얘도 되죠. 자, 그 다음에 F는 B랑 똑같아요. Compare 했어요. Compare 하는데 Europeans, Americans 하니까 married couple을 벗어나죠. 지금. 그래서 topic 자체가 벗어나기 때문에 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 커플들이 미국 뭐 국적 안 밝혔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 토픽 안에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를 하시기 바래요. 나중에 이제 컴패리슨 컨트라스트 구조랑 그거 배우면 훨씬 더 명확해 지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It's easy to understand why 이유입니다. 요번에는 자, 이유를 이해할 수 있대요. 레이비스, 광견병의 위협이 사람들한테 공포를 일으켜요. 자, 일단은 광견병이 있어야 되고, 공포를 일으키는 그 이유를 알 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타당한 근거가 돼야 돼요. 그러면 광견병이라는 거그 토픽 안에서, 광견병의 위협이라는 토픽 안에서, great fear를 일으킬 만한 스페시픽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스페시픽을 보면 A번 볼게요. In a final stage, rabies produce hallucination. 조현병 같은 것은 환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섭네. 되죠. 그래서 얘는 fear 하기에 충분하다. 됩니다. Few people recover from rabies once symptom appear. 이건 어때요? 똑같이 광견병이 있는데, 회복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되네. 겁나네.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 Rabies has been around a long time. 시간 뭐 오래됐고 이런 거 역사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오래됐다는 거 가지고 공포감에 일으키진 않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토픽은 이어 갔지만 안 되고요. 자, D번. Once the disease take hold, the disease는 뭘 받았어요? 광견병을 그대로 받았죠. 그 토픽 이어 받았어요. The victim can neither stand nor lie down comfortably. 눕지도 못해? 이거 비교가 나네요. 되죠? Recently, scientists have improved. 얘는 좋은 소식이잖아. 치료병 있는 거.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Fear를 일으키지 못하죠. Rabies는 이제 똑같이 가더라도 F. In the early stage of rabies, a dog is likely to appear tired, nervous, hide. 한데, 이건 어때요? 증상은 나타나지만 어때요? 공포를 일으킬 정도 아니죠. 막 주인도 물어! 이러면 이제 공포가 되지만, 그래서 얘는, 안 되고. 그래서 충실하게 제너럴한 센텐스에 있는 아이디어를, clarify하고, explain 할수 있는 것, 그것이, 되게, 씁니다. 그래서, great fear, 오케이. 그 정도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은 왜 푸냐면, 개념은 이해했지만 우리는 이 사고의 길을 내서 그거를 분별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쓸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선생님들 이 개념을 새기는 사고의 길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3번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장입니다. Many people believe that. 이제 topic sentence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형태예요. Many people believe that mystery stories, 자, 이게 이제 토픽이 되겠는데, are product of modern times, but, 벗이 나왔네.
자, 벗이 나오는 거, 아까는 시간의 대조가 있었죠. 시간의 대조가 있을 때 선생님들이 읽어야 되는 정보는 뭐였어요? 변화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다른 정보를 읽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The Mystery Story, 토픽 똑같이 가져왔죠? Actually has a long story. 여기서는 정보를 뭐만 건지시면 되냐면, 벗이라고 대조를 했지만 중요한 정보는 미스터리 스토리가 실제는 히스토리가 되게 길어. 이게 지금 메인 정보가 돼요. 앞에는 내가 디벨롭할 게 아니고 뒤에 거는 내가 디벨롭해 줄 내가 나의 주장이 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정보는 필요 없어요. 뒤에 거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 앞에 나와 있고 이 문장이 뒤로 가려면 그래서 although 문으로 얘 뒤는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사절, 지금은 이제 등속절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어느 부분이 메인인가라고 헷갈리실 수 있지만 이걸 paraphrase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The mystery story actually has a long history, although many people believe that. 이렇게 되거든요. although 문장은 내가 주장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냥 전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는 이게 주장하는 내용, general한 statements고 general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머지를 develop 해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독해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but 이하만 이해를 해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실제 제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debunking하는 문장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되는 게 topic sentence다라고 하면 틀렸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틀린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 아, 이거 틀렸고 실제는 이거야를 디벨롭하기 위해서 요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디벨롭을 해 나갈 거다. 문장을 디벨롭을 해갈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읽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이제 topic sentence를 이제 general한 statement를 던집니다. 자, 그래서 보면 A번 Historians of Detective Story. Detective Story는 지금 Mystery Story를 다르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번 topic 맞고요. Claim to have found element of a mystery story. Mystery Story도 있습니다. In the pages of the Bible. 바이블이라고 얘기한 것은 되게 오래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서양의 이제 그 성서적 기독교적 그 백그라운드 안에서는 이게 모두 다 이해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B번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리 누가 popular mystery writer 이거는 지금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 자, C번에는 요 작품이 있는데 published 1841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위에 메인에서 모던 타임스라고 했잖아요. 모던 타임스 대비 이거는 올드인 거죠. 모던 타임스 전에도 있었던 거죠. 19. 모던 타임스는 20세기 이후입니다. 20세기, 21세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는 그거보다 모던 타임스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롱 히스토리의 서포트가 되겠죠. 더 스페시픽한 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2번의 정보가 되는 거고요. 자, T번. Mystery historians continually argue about which books may or may not be classified as true mystery story. 지금 이제 topic만 얘기하고 지금 2번 정보는 얘기하고 있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19세기 내에는 그죠? 21세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반증이 됩니다. 찰스 디킨슨이 modern detective. Resemble modern detective라고 했으니까 얘도 mystery story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topic을 물고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modern times 이전에 그런 작품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specific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Some mystery writers do not use their real names. 이거 상관없는 거죠. 지금 writer에 focus 했으니까 1번, 2번의 정보가 다 없어요. topic도 맞추지 않았고 2번의 정보도 관련성이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기본 개념을 이제 봤고요. 그 챕터마다 끝에 주요 개념들을 또 다시 모아놨어요. 그래서 학습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개념을 정리하시고 제가 앞에서 표시드렸던 이제 키워드, 개념의 키워드들을 지금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실 때는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 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각 챕터마다 이렇게 이제 답이 있고요. 맨 뒤에 가면은 또 해설지도 있습니다.
제 다음 시간서부터 토픽서부터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갈게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스터디 가이드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토픽도 나가고 싶었으나 안 되겠다. 자, 스터디 가이드 보시면요. 요 일반 영어 교재를 스터디 가이드 보충학습 보시기 바래요. 지금 이렇게 이제 앞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파트 1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미리 좀 해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좀 개념도 보시고 문제도 풀어오시고 아니면 내가 이제 문제 그냥 지문만 보고 이렇게 표시해보고 제너럴하고 스페시픽을 요구사항에 맞게 표시를 해보고 저한테 개념 설명 다시 들으시면서 같이 해보고 나중에 정독을 해보셔도 좋고요. 앞뒤로 다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파트 1은 나가는데 나머지 파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보충학습 선택하시라고. 파트 2는 페이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요 페이지에 있거든요. 1, 2월 기본서 이제 파트 2에 49문항의 독해 문제가 있는데 요는 이제 짧습니다. 지문은 짧고 이건 SAT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짧지만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 지문 안에서 키워드 찾기, 타이틀 문제 찾기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메인 아이디어 찾기는 그 SAT 중에서 조금 이제 긴뭐 짧다가 조금 긴 이제 지문까지 한 10문항이 있고 나머지 20문항 왜 이렇게 많이 넣어놨는지 몰라. 그죠? 문제 저는 이제 재사용 안 하려고 그냥 다 이제 문제를 넣거든요. 모의고사 때 제가 이제 메인 아이디어 문제로 기출형으로 했던 걸 20문항을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 지금 이제 재수 이상이어서 내가 지금 요 기본 이제 파트 1 나가는 거 외로도 더할수 있어. 내가 시간을 짜보니까 한두 시간 더할수 있어. 그리고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자, 뒤로 갈수록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모의고사 요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7월 이후에 풀어야 되는 걸 넣어놨기 때문에 요 앞에 것만 다 풀어보시든지 하루에 이제 몇 문항씩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건 뭐냐면 그 47문항이면 하루에 맞죠? 하루에 1문항씩만 하면 그냥 이두달 안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가셔도 되고 뒤에 게 어려우니까 앞에 것만 하셔도 되고 주 5일 뭐 이렇게 잡으셔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으셔서 활용을 하세요. 모두 다이 문제는 이제 제너럴 언더스탠딩을 위한 건데 최종 목적인 기출유형까지 다 풀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풀어보고 예를 들어서 뭐 기출문서 끝나고 풀어보고 나중에 모의고사 시즌에 풀어보고 이렇게 이제 해보셔도 돼요. 충분히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제가 유튜브에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설지에 보면 뒤에 교재에 보시면 그 QR 코드가 있어요. 그거 찍으시면 바로 그 영상으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꼭 활용을 해서 쓰시기 바래요. 뭐 다른 문제집 볼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하시라는 말씀이고 이걸 스터디를 꾸리셔도 돼요. 만약 지금 직강 나오신 분들 중에서 스터디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이제 카톡을 이제 주세요. 저는 이제 스터디 신청서도 받고 이랬는데 뭐 옛날처럼 그게 직강 많이들 안 나오시니까 그냥 지금 카톡을 저는 이제 공개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카톡을 이제 주시고요. 스터디를 꾸려서 하셔도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2번이 파트 3에 있는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 문항이 21문항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느 정도 풀리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요걸 하셔도 되고 파트 2를 다한 다음에 얘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서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페이지 수 있으니까 보시고 얘도 1일 3문항을 하면 1주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파트 2를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1주 몰아서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했고요. 모의고사 풀기 전에 기출 먼저 풀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모의고사를 풀어보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이외독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그 8주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내가 이 책에서 한 거를 다시 한번 꼼꼼히 찾아보고 싶다. 지금 실력과 8주의 실력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8주의 그 실력으로 이 문제를 처음부터 지문 다시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 할때 문제만 모았으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문제를 총 세보니까 92문항이에요. 지금 우리 오늘 풀었던 문제 다 포함입니다. 처음 개념부터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 거는 되게 간단하게 풀리잖아요. 그래서 개를 하루 잡아서 다 하고 나머지를 하루에 3개씩 풀면 그렇게 하면 30일 완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 4월 갈때첫 달에 내가 복습하든지 아니면 4월 달 가서 복습하든지 기출 분석 전에 한번더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문학은 이제 뒤에 가서 하겠지만 문학은 지금 조금 길게 보시라고 했죠. 일반 영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되니까 지금 하는 것들을 복습하는 정도 하시고 요거는 좀 이렇게 스터디에서 생각을 나눠보면 좋아요. 이거는 이제 그 프레임과 이런 거에 대한 사고를 좀 기피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폰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스터디에서 조금씩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고려하셔서 셀프 스터디나 아니면 이제 그룹 스터디로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직강으로 오시는 분들은 1월달 그렇죠. 오후까지 강의를 다 듣고 나중에 이제 특강 있을 때는 뭐 저녁에 스터디를 하든 아니면 이제 그 전에 스터디 하시던 분들은 강의 시작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일반 영어 마치고 조금 쉬는 시간 가졌다가 문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